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의 후식 방송입니다. 벽돌 먹방 아닙니다. 유난히 좀 검해 보이긴 하는데, 2주 전에 제가 왜 트루로맨스라고 올린 그집 있잖아요. 야방 올린 집. 거기 제가 처음으로 먹었던 그한 조각만 나왔던 그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생크림 아닐까? 얹어서 먹는 거. I am Groot?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장님한테 홀을 주문을 해가지고 따로 홀, 저기, 오늘 다시 받았습니다. 이게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라 그래서 28,000원. 홀은 28,000원, 조각은 3,500원 주고 파는 거, 그거거든요. 생크림도 직접 쳐주셨어요, 이렇게. 바닐라빈 넣어가지고 바닐라 맛 나는 동물성. 100% 동물성 생크림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치진 않으시지만 기계로 쳐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사왔습니다. 바닐라 향이 나요. 바닐라 향이 나. 자, 한번 잘라봅시다. 이게 굉장히 묵직해요. 제가 파운드 케이크를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바닐라 빈이 완전 씹히는 정도? 완전 씹혀요, 바닐라 빈이 막. 그래가지고 완전 반해가지고 제가 주문을 넣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지폭도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생크림 위에 올려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역시 생크림도 맛있어. 짱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벽돌에 면도 크림이라니요. 진짜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 여기 되게 유명해요. 여기 맛있는, 후식으로 되게 맛있는데. 민소님, 먹고 싶다.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은 파운드가 없어요. 끝줄였어요, 하면? 정말 쫀득쫀득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이한 조각에 파는 거는 3,500원 비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딱 먹어보면 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아 여긴 재료를 완전 그냥 완전 다 넣으셨구나 그런 느낌이 확 받으세요. 그러니까 한입 들어가면 이향 바닐라의 그 바닐라 비싸잖아요. 바닐라의 그 향이 정말 가득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엄마 것도 주문하려고요. 엄마 한번 드셔보시라고. 식감은 완전 겉에는 아니야. 겉에는 바삭한 거는 휘낭시였어. 휘낭시에도 이렇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완전 겉에는 촉촉하고 안에가 오히려 좀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뭐 이게 압축해 놓은 듯한 느낌이에요. 어떤 거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촉촉한 빵을 완전 압축해 있는 거. 그래서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이 이 정도 있을 정도. 띵도로동님 순간 한 입에 넣으시는 줄 알았네요. 맛있게 드세요. 한입 거리긴 해요. 예, 밀도가 아주 높은 꾸덕꾸덕. 아 근데 진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시지만 바닐라 빈 씹혀요 막. 네 여기 홍대 있어요 홍대. 여기 근데 테이블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가시거나 이럴 때는 포장 거기서 드시려면 아마
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원래 손님도 워낙에 많다가. 바운스케 이렇게 맛있게 먹을 땐 진짜 꿈에도 몰랐어. 처음에 먹을 땐 진짜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바닐라 바니 보이시나? 시커먼 거? 촘촘하게 안 보이냐? 정말 꾸덕꾸덕한 맛. 꾸덕하지 못해 쫀쫀한 맛. 아니 쫀득쫀득이 아니라 쫀쫀하다는 느낌. 쫀쫀. 쫀득쫀득이 아니라 쫀쫀. 생크림도 듬뿍.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밀도가? 소리. 촉촉한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찍어 먹네? 근데 내가 다 먹을 거니까. 진정해요. 알았어요. 한국도 포장돼요. 여러분 요리도 맛있고 언니 만나고 싶어요. 저도 174예요. 키 크시네요. 언니 먹방에서 홍대 중곱창이랑 그 빵집 너무 가고 싶어요. 중곱창 안 먹은 지 오래됐네요. 김민선님 촉촉하고 꾸덕꾸덕해요. 언니 복스럽게 드셔서 팬 됐어요. 야 언니 감사합니다. 근데 동물성 크림이 더 좋은가요? 그럼요. 기름은 동물이죠. 그건 아니고 동물성 기름이 식물성 기름보다 몇 배는 비싸요. 몇 배는 비싸고 그리고 맛도 훨씬 맛있고요.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대부분 이게 많이 섞어서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00% 동물성 솔직히 하기 힘들다고.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몇 배가 비싸니까. 근데 맛은 진짜 훨씬 맛있는. 허피니가 동물성 크림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그래서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수제 케이크집 보면은 맛있는 데 가면 크림이 맛있는 집은 대부분 동물성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크림 포함해서. 생크림은 원래 주는 거라는데? 아닌가? 그래서 생크림 주시길래, 만들어 주시길래, 그냥 파리바게트 크림 사가면 된다고. 서비스인가? 아니, 근데, 아니요, 언니, 근데 이거 서비스 아니라, 이거 사시면 원래 크림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혹시 모르겠네? 거짓말한 건가, 나한테? 나 계속 뭐 서비스 챙겨주시려고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나 먹방에서 못 먹는다, 그럼. 서비스 챙겨주면 저 먹방에서 못 먹는다고. 나는 철칙이겠다고. 무조건, 먹방에서 먹는 거 무조건 내 돈으로 사야 된다고. 나 지금 돌체도 돌체님, 뭐 커피님 다사 먹는다고. 아유, 슈크림님 감사드리고. 앙몽앵능댕님께서 미팅 끝났는데 아직도 드시고 계시네요. 오늘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었어요. 기다리는 게 너무, 아까 족발 너무 늦게 오고, 아니, 족발 시킨 거는 한 시간 만에 온것 같은데 먹은 건 9분 만에 먹었네? 네, 트루룸에서 홍대밖에 없나요? 네, 거기는 사장님 혼자서 하시는 아주 되게 소형 가게예요, 소형 가게.
주말에도 방송하시나요? 주말은 우리 다 같이 쉬어요. 주말은 쉬는 것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진관을 하면서 주말에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한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16년 동안 되게 한이 돼가지고 먹방 시작하면서 꼭 다짐한 게 있어요. 주말에는 꼭 쉰다. 어떻게 저런 맛집을 알게 됐나요? 여기 추천도 되게 많이 들어온 곳이에요. 언니 트루로맨스라는 데가 후식이 참 맛있어요 라고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초반부터. 근데 저는 후식집인 줄 알았어요. 후식도 맛있지만 거기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음식 천재야 그냥. 혜님 내일 일정이 뭐예요? 일정이요? 집 한번 보러 다니려고요. 부동산.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사진 일은 아직 뜨문뜨문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안 두고 뜨문뜨문. 언니 파운드 케이크 다 드시나요? 글쎄요. 아, 사진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진 수정으로 다시 바뀌긴 했는데. 헬로. 헬로 프롬 캐나다. 프롬 뭐더 뭐더. 아, 쌩이요. 생유, 생유 베리 마치. 생유 베리 마치. 미치겠다. 영어 배워야 진짜 무식해가 새벽 영어를 한번 배워볼까? 새벽 영어? 영어, she wants so cool. 닷컴 뭐 그런 거 되게 신나?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야생딱지님께서 2000원, 언니 저는 이제 자러 가요. 디저트 만나게 드세요. 즐거웠어요 오늘. 벌써 12시가 지났네요. 들어가세요. 띵토롱님도 매너는 언니 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 만나게 드시고 내일 봬요. 내일 빨간 날인데 방송하시는 거죠? 내일 만나요. 매니저님들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내일 봐요. 어머 어떡해. 녹고 있어. 생크림이 벌써. 언니 소개팅 어때요? 맛방 보고 진짜 마음에 든다고 연락 온 적은 없었나요? 어디서요? 어디서 연락 온가요? 선 이런 거? 어디서 연락, 마음에 들면 어디서 연락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원래 연락이 오기도 해요? 다른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마음에 든다고 연락이 와요? 따로? 만나자고? 어디서 와? 연락이? 아 궁금하네. 다른 사람도 오는지. 뭐 도통 그런 건 없네요. 나만 없는 건가? 혜님 코스트코 마들렌 드셔보세요. 세상 맛있고 가성비 짱이에요. 저 그거 먹어봤어요. 진짜 가성비 진짜 좋아요. 맞아. 이상형? 이상형은 나와 상식성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뭘 모르고 뭐 이렇게 저처럼 뭐 이렇게 뭐 영어를 모르고 뭐 이런 그런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느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 상식선이 비슷하게 맞을 때. 그러면은 싸울 일은 별로 없거든요. 저는 싸우는 거 너무너무 싫어서. 아랍어도 나왔다. 아랍어로 인원 어떻게 하려나?
사랑해님, 본님 오셨네요. 저 어제 꿈에서 언니랑 절친 되는 꿈을 꿨어요. 막 껴안고 제가 그랬는데, 절친끼리 껴안아요? 힝, 암튼 전 지금 술 먹고 오자마자 언니 생방 봐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언니 진짜 저는 저 최고. 진짜 저는 언니가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해본님. 사랑해보니 취했네. 지금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취했어. 지금 술좀 자셨어. 사랑이 아주 넘치는 시네, 손님. 생크림을 오늘 만든 건 바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쟤는 참 대단하다. 30초 동안 제한 아니라 아예 저 블랙을 매기세요. 와, 지금 입에 걸레를 부으셨네. 됐어. 바닐라 빈 여기도 보여. 전혀 안 뻑뻑해요. 쫀쫀하다니까요. 왜 저러지? 아, 땡이, 아우, 땡이유. 언니 오늘 배달 음식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연기 방송 보다가 미칠 뻔했어요. 거기도 배달이 늦게 왔을까요? 한점더 먹읍시다. 진짜 묵직해, 묵직해. 제가 여기서 베스트로 꼽는 거는 이 파운드 케이크하고 휘낭시에. 휘낭시에 짱! 먹고 깜짝 놀랐네. 휘낭시에가 정말 쩡손님이 만든 것처럼 홈베이킹 같았어요. 이것도 홈베이킹 같고, 여기 맞다. 여기 뭔가 컨셉이 홈베이킹 느낌이야. 안 저러지? 아, 내일이 휴일이라서 배달량이 많은가 봐요. 불월 아닙니까? 아, 내일 님들 쉬시는구나. 네, 생크림에도 이거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닐라 비를 섞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오빠, 왜요? 누구 왔어요? 오빠, 준호 오빠. 뭐 그러지? 햇님 사랑해본님께서 사실 취한 거 맞아요. 헤헤, 언니 해피 석가탄신일. 아, 화장 지우고 자야 되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저님. 술 많이 취하셨네. 네, 술, 어떡하시려나 저러나. 오빠? 왜죠? 아무도 안 왔는데? 응? 누구 온줄 착각하나 봐. 가끔은 저래요. 가끔씩 문 앞에 가가지고 계속 냄새 맡으면서 누구 온거온줄 알고. 바깥에 누구 온줄 알고. 가끔씩 이런 소리 나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문 소리랑 비슷하면은 와! 지르고 밖에 나가. 오빠 놀래요? 아니야? 알아보라고요? 오빠 지금 괜찮아요, 오빠?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안고 있으면 더 고통이지 않을까? 간식 줄까요, 오빠? 간식 줄까요? 간식 줄까요? 간식 어딨어? 선생님 간식 어딨어? 근데 방금 전에 간식 줬던 것 같은데? 간식 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쓰세요, 편하게.
치킨 안 먹으러 왔다고. 간식 하나 얻어먹네. 아, 저거 또 써먹을 것 같은데. 아, 가끔씩 머리를 쓰더라고요. 아, 어떨 때 어떻게 하면 간식을 줬어. 이렇게. 바닐라빈 씹힌 소리. 근데 안 달아요. 엄청 달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파운드 케이크 치고는 많이 안 달아요. 그리고 달콤하긴 하죠, 당연히. 달달해요. 파운드 케이크니까. 한 조금만 더 먹읍시다. 너무 좀 이상해. 너무 시간차를 둬서 두고 먹어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후딱후딱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기고 끊기고 먹으면 진짜 나 무한정 들어간다니까 계속. 나 그래서 평일날 계속 무한정 먹는다니까. 그랬어. 간식이었네. 정답은 간식이었어. 우리 오빠도 연기였네. 연기였어. 근데 제가 가끔씩 그러세요. 바깥에 나가는 이게 사람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쿵쾅쿵쾅 소리 들리면 사람 온지 말고 낑낑 대시고 오빠 아니에요. 오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오세요. 다 드셨어요 오빠? 건드리네. 실제 목소리가 훨씬 귀여운 것 같아. 포코랑 수저는 선물 받은 거라서요. 올리브 코너에서 그분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서님이 또 똑똑한 신상. 이게 부르면 안 돼요. 또 저런단 말이에요. 언니 머리 길러본 적 있나요? 네! 여기까지 길러본 적 있어요. 한 요 정도까지도 길러봤나? 고등학교 때 머리 길렸었고요. 성인 돼서도 조금 맞아. 성인도 한 번에 확 자라지 않았어요. 계속 조금씩 올라갔어. 조금씩 올라가다 결국 여기까지 올라갔어. 영덕기님도 어서오세요. 네팔 식당에서 자주 보이는 수저예요? 문양이 약간 진짜 약간 어? 자라꺼네요 이거. 자라꺼네요. 자라꺼? 맞아. 이 봉투도 자라였던 것 같아. 그래서 설마 자라꺼니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자라에서 포크를 봐라? 그 생각해서 그냥 자라 봉투를 갖고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어머 근데 써있어요 여기 자라라고. 자라 홈. 자라 옷 파는 데 아니에요? 맞죠? 자라 홈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어머 근데 자라 당연히 옷만 파는 줄 알았지. 자라. 자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내 친구가 몇 년 전에 진짜 여성복은 제가 원래 입질 않으니까 잘 뭐 맞지도 않고 친구가 막 야 근데 자라 뭐 저 자라 자라가 어디가 뭐가 뭐 좋고 뭐 이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라? 거북이? 그러니까 친구가 좀 심하다. 뭐? 복돌이 누나님께서 오셨네요. 이제 거의 끝난 건가 아쉽다. 오늘도 맛있게 봤네요. 네, 그럼 이제 후식 다 끝나군요. 사랑해보님 또 취하셨네. 저 내일 숙취 너무 무서워요. 자러 갑니다. 아니 근데 제 맘 아시죠? 사랑해요. 가! 빨리 가! 맞아!
다들 가시네, 졸려가지고. 지연님이 들어가시고 막 모두 모두 들어가세요. 아니 순아오빠한테 항상 존댓말 써요. 항상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존댓말을 써요. 오빠 이렇게 하세요. 오빠 안 돼요. 오빠 이리 오세요. 말안 들을 때 이놈의 새끼야! 갑자기 돌변하죠.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머리 긴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사진을 진짜 거의 안 찍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별명이 HOT보다 찍기 힘든 미경이었다니까요. 사진 워낙에 안 찍어가지고 이제 그만 먹고 자라. 오늘은 언제 주무실 거예요? 저 내일 아침부터 좀 일어나서 등산도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오늘 일찍 잘 거예요. 뭐. 언니 저 내일 대전 가는데 맛집 알려주세요. 아, 가끔 저런 분이 있어. 다이렉트도 그렇고, 난 서울 살잖아요. 서울 맛집 물어보는 것도 좀 난감하긴 해요. 제가 서울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남동이라면 그몇 군데 알려드리는데 서울에 산다는 이유로 서울 맛집을 알려달라 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건 그래, 서울에 사니까. 가끔씩 언니 대구 맛집 좀 알려주세요. 언니 강원도 맛집 좀 알려주세요. 언니 부산 맛집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 연남동 사는데요. 님들아 인터넷 찾아봅시다. 응? 인터넷 많이 나와 있어. 악몽 먹는장님, 전안 가요. 질적질적 대신에. 민서님도 동네 사람들이 신혼부부인지 오빠 맨날 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옆집 분들이 아마 저 남자랑 같이 사는 줄 알걸요. 맨날 이렇게 지나다닐 때다 들리니까 내가 오빠 오빠 근데 남자 목소리 안 들려. 더 이상하겠다 이게. 계속 여자 혼자서 오빠 밥 드세요. 오빠 식사하세요. 오빠 똥좀 재줬어요. 오빠 옷좀 세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근데 남자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 제 혼자서 혹시 혼자 무슨 로봇이랑 살고 있나 그런 걸 수도 있어. 걔 남자 목소리 1도 없어. 미스테리 남편. 괜찮, 풀어 되겠다, 그죠? 아, 우리 이제 55분. 우리 채채나 풉시다, 이제. 이제 많이들 가셨어. 많이들 지치셔가지고 지금 채챙채챙 많이 안 치죠. 두두아 두두아. 응. 2500번 두두아 두두아. 응. 상상동거. 왜 오빠예요? 멍멍이나 이런 순삼이 정도면 할아버지 아닌가요? 그렇다고 할아버지 부르는 거좀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좀 슬프잖아요. 토리님께서 연남도 17도씨 어? 17도씨 알아요. 맨날 지나다녀요. 거기서 산책하면서. 17도씨 제 최애 카페인데 당연히 아시겠죠? 가보진 않았는데 뭐가 맛있어요 거기는? 그럼 뭐가 맛있어요? 저는 17도씨 항상 지나가만 가봤지 먹어보진 못했어요. 이제 재칭 좀 해봅시다. 그래, 아우 활발하고 좋네. 그래요, 좀 쳐봐요. 날 뛰어봐 어디? 할아버지 앉아. 할아버지 안 돼.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언제 또 잘랐대? 연남동에 싸면서 맛있는 맛집이요. 혹시 호프집도 가능하면 탕탕이 정말 가격 대비 싸고 맛 좋고 양 많은 곳이에요. 탕탕. 그리고 연남동이 싸진 않아요, 결코.
양 많고 싸고 맛있는데 요즘에 최근 또 자주 다니는 곳은 거기예요. 송간에 감자탕 혹시 좋아하시나요? 송간에 감자탕을 가시면 꼭 둘이 가시더라도 잔치상을 시키세요. 잔치상은 2인분, 3인분, 4인분도 있거든요. 양이 정말 많아요. 잔치상을 시키면 그제 먹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자탕도 나오고 보쌈 고기도 진짜 맛있어요. 보쌈 고기도 나오고 그 북어채 아닌데 황태채, 황태구이, 황태구이가 나와요. 황태구이 진짜 맛있어요. 거기 양 많고 제가 배불리 완전 배불리 친구랑 가서 많이 먹고 와도 5만 원안 넘는 곳이에요, 거기. 그리고 좀 삼겹살은 돈이 좋은 세상이 싸고 맛있죠. 그리고 거기 연남동이 기사식당이 유명해요. 기사식당. 왜 뚝배기 뚝불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싼 편이죠. 맛있고. 그리고 솔직히 그 말고는 연남동은 솔직히 싸진 않아. 언니 친구랑 같이 사시는 건가요? 방송 보면 항상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친구가 있는 듯. 돌아가면서. 나무 그늘집. 맛은 있는데 싸는 건 아니지 않나요? 가격대가 좀 있지 않나? 아닌가? 그 정도면 싼 건가? 나무 그늘집도 맛있죠? 연남동은 얼마나 계셨나요? 이제 3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 올 때? 한 이사 오기 바로 전부터 연남동이 훅 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원래 연남동이 진짜 조용한 동네였어요. 연희동이 유명했지. 근데 그 철도길 있잖아요. 철도길이 연남파크로 바뀌었잖아요. 그거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년안 됐거든요. 5년 됐나? 거기 바뀐 이후로 옆에 가게들이 막 생기면서 그래서 연남동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유명해. 그러니까 사람 많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친구를 좀 멀리 해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은 듣긴 했죠. 친구들이 너무 많고 같이 놀 친구들이 많으면 결혼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랑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뭐. 누나는 맛집을 많이 알고 있어서 좋겠어요. 저 많이 못안 알고 있어요. 저 의외로 갔던 데만 가는 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나마 먹방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는 거지. 저 진짜 맛집 몰라 잘. 많이 추천받아서 많이 가긴 해요. 그래도 생크림 다 먹었네. 언니가 드신 마카롱 가게 중에는 어디가 제일 맛있나요? 저는 히딩딩님 거 이름 뭐지? 안 먹은 지 오래됐네. 대구 쪽에 계셔가지고 이름 뭐였을까요? 제일 맛있는 곳인데 이름 몰라. 무슨 약간 일본어 스타일이었는데? 아, 마마고또 이스미로. 마마고또 이스미로. 택배도 합니다 거기. 전 택배로 가끔 시켜 먹어요. 꼭 결혼을 해야 하나요? 결혼은 선택이죠. 아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초콜릿인데요. 생크림은 너무 건방지게 많이 먹었네. 맞춰서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생각 없이 퍼먹었네. 이런, 잘 먹었습니다. 아우, 시원하다. 솔로가 짱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있잖아요. 너 늙어서 혼자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장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저렇게 저는 그렇게 막 반대도 아니고 결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굳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그냥 좋은 인연이 있으면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고 같이 결혼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제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솔직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저는 혼자라서 즐길 수 있잖아요. 민선님께서 햇님 맛있는 거 먹었고 복이 많이 들어와요. 결혼한다면 늦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을 보고 동생들을 보면 아이들 키운이라고 아니면 결혼하면 혼자 나이잖아요. 시댁도 있는 거고 남편도 있는 거고 뭔가 챙겨줄 사람이 어쨌든 가족이라는 그게 생기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못 갖잖아요. 진짜 친구 보면은 친구 모임 한 6개월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겨우 그것도 막 친정에 맡기고 애 맡기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나는 진짜 애기가 없고 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활은 너무너무 만족해요, 솔직히.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자식들이 이제 다 크고 열심히 키웠으니까 크고 그 이쁨하고 막 애기도 놀고 이쁘고 또 애기들이 잘 성장해 나가고 속은 또 상한 일도 있겠지만 그 자식들이 잘 커가는 모습을 보고 외롭지 않게 가족들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산다는 거는 그건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그거가 더 행복할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편합니다. 지금은 이제 친구들 보면서 아휴 진짜 내가 아직 혼자이니까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되면 좀 후회할지 모르겠지. 혼자고 낫다고 하지 말래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자가 되게 쓸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좀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있으면 진짜 쓸쓸하긴 해. 아 우리 영원님께서 생각도 5,000원도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도 거기 끊고.